Remove first를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left가 none이라고 하면 이 말은 현재 노드가 가장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self-write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노드가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write에 이 remove first를 한 다음에 여기 새로운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루트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left를 없애버리고 그냥 right를 return하게 되면 이 left가 없어진 상태로 이 루트가 이 새로운 루트가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left를 지운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left에 대해서 remove first를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return self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remove firs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먼저 이니셜라이저가 필요하겠죠. 사실 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우리가 구현한 내용을 딕셔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딕셔너리와 다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매칭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딕셔너리가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루트에 아무것도 없겠죠. 파인드 메서드는 셀프의 루트에서 파인드 키를 하면 됩니다. 이 루트가 만약에 정의가 됐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get 아이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딕셔너리가 있을 때 키를 넣어주면 게시된다고 앞에 시간에 설명했었죠. 이 바이너리 서치트리에서 find 메서드를 호출해줍니다. n이 none이라면 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에러 케이스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는 에러 케이스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none이 아니라면 n의 밸류를 리턴하면 됩니다. 컨테인스 메서드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rst key 이런 식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find first를 부르고 그 find first의 노드의 키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또 find last key 또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find last로 바꿔주면 됩니다.
벨 아이템의 경우에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이 리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et 아이템의 경우에는 키와 밸류를 받아서 새로운 값을 정의하는 거죠. 루트가 없다면 루트를 새로운 노드로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insert 메서드를 호출하여서 키와 밸류 값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이 구현했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한 딕셔너리를 테스트를 해보면 하고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게 레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에 여기 0번째 레벨 그리고 3은 첫 번째 레벨이다. 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 트리가 7이 0번째 레벨이고 3이 첫 번째 레벨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구현을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0,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만들고 한번 이 숫자들을 순차적으로 딕셔너리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이 0, 1, 2, 3, 4, 5, 6, 7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아닌 거죠. 여기 1 밑에 2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2 밑에 3이 연결돼 있고 사실 링크드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를 언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find나 뭐 delete 같은 오퍼레이션들이 on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입니다. 이 경우는 양옆으로 똑같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 효율이 로그 n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한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넣는 순서나 아니면 딜리트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밸런싱이 깨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할 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